사장님, 105만원짜리가 부담스러우면 신용한 8천원짜리 싸가스리를 사시면 됩니다. 8000번 제일 무조건 무조건 제일 큰 사이즈로 사야 돼요. 만세경 맛은 없는데 칼집이 끼를 쓰면 뭐해? 아 미치겠네. 맛도 없고 미끼로밖에 안 쓴다는 거 아니에요? 쇼크리도 그렇게 잡지 말아. 큰일 난데 이거. 대성호 선장은 진짜 있잖아요. 출혈이 너무 심해가지고 죽을 정도로 되지 않는 이상은 입항 안 해요. 그냥 아 진짜 씨. 다 무슨 거야 씨. 아이 진짜 나왔다 이제. 아이 진짜. 다친 상태에서. 입주미에요. 다친 상태에서 그 사장님 그 쓰레기통인데요. 그 쓰레기통인데요. 사장님 그 너무 더러운데요. 좀 통 깨. 그것도 못 걷어올려. 그 쓰레기통인데 저기 옆에 통 갖고 와요. 오 선생님 너무 잔인한데. 와 선생님. 와 선생님 너무 잔인하십니다 선생님. 와 칼빵까지. 우와 이거 우와 사장님 너무 잔인하십니다 사장님. 사장님 지금 한 5분간 혼자서 죽겠어 죽겠어. 사장님 이거는 지금 딱 알맞게 올리시는 거예요. 그 장비가 지금 크다고 랜딩이 더 빨리 되고 그런 거 없어요. 고기가 그만큼 지금 힘이 좋다는 건데요. 다만 종이 10시간을 감아야 되기 때문에 14,000번이나 아니면 팻니에 8,000번 그런 거 쓰는 게 당연히 팔에 무리가 덜 가요. 큰 일을 써서. 내가 그런 거 얘기해 줬는데도 못 쓰더라고. 예. 그러나 이거 봐. 거기 걸 봐. 혼자 잡지. 손맛 보고 싶으면 일로 올래? 저번에 3인용까지 봤어요. 이렇게 랜딩하다가 한 명 또 도와주고 또 도와주고 3인용까지 하는 거 봤습니다. 그런 거. 낚시의 신개념. 일주일에 두 번씩만 오면 됩니다. 아닌데 가깝습니다, 형님. 거기 통일 전망대 있는데 거기 말하는 거예요? 예. 와 거기는 거기가 교통의 요지잖아요. 거기 대전하고 삐까한 동네잖아요. 우와 씨 크다 대방어. 엄청 크다. 아 씨 야 대방어다. 야 이거는 와 타이탄급이야 타이탄급. 야 75 이상이다 이건. 아 진짜 대방어 이거는. 평소에 나오던 와 씨 이거 75 이상이다 이거는. 타이탄급. 와 이거 왕돌 대방어인데 이거는. 갸프 좀 갸프 좀 사장님 갸프 좀요. 이거 무거워서 못 들어요. 아 들 수도 있겠다. 와 살찌지는데. 와 큰데 큰. 와 이건 진짜 대방어. 안녕. 왕돌 대방어. 와 크다. 와 내가 힘든 이유 알겠냐. 사연아 왕돌 대방어 올라왔다. 왕돌 왕돌이 왕돌아 이거 니 거지? 저게 왕돌이 리맵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왕돌일 것 같습니다. 손맛만 보셨으면 됐습니다 이제. 죄송해요. 와 끝났다 씨. 사장님 이거는 잡어잖아요. 대삼치 잡으라서 이런 잡어를 잡으면 어떡합니까? 잡으면 잡아. 네. 어 잡어 세 마리 잡았네. 이거 포항에서는 전기기라고 부르는 건데요. 이거 버리고 가요 손님들이. 진짜요? 와 이거 포항에서 정갱이라고 부르는 건데 별거 아닙니다 이런 거. 이거 다 버리고 갑니다 사장님. 와. 난 죽다 하는데 지금. 와 이거 봐봐요 기럭지 일단은 봐봐요. 여기 이만합니다. 줄자가 없으니까 이걸로. 와 진짜 80이요. 80만 5 아니 70 몇이네 85 되겠네 70. 너이씨 아 이거 넘으면 되네. 참고로 얘기해 주시기다. 야 이거 80 되네. 80 넘네. 85 형 닦아. 85 우와 85 닦아. 85 사장님이 닦아주시겠지. 살이 쥐나서 참아야 돼. 우와 사장님.